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요 동형 식물의 대표적인 아이들, 애원이움 속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애원이움 속에는 뭐 요런 철화 아이들, 할로윈이나 캐시미어 바이올렛, 샐러드볼 철화, 이제 세 가지를 갖고 나왔는데요. 이제 애원이움 속에는 까라솔, 흑법사, 캐시미어 등 이런 아이들이 분포해 있죠. 이제 주로 검붉은색, 흑법사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검정에 가까운 그런 검붉은 색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뭐 할로윈이나 캐시미어, 바이올렛, 샐러드볼 모두 이렇게 검붉은 색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까라솔은 가장자리는 빨가면서 뭐 안은 노란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애원이움 속에서 가장 예쁜 에케베리아 속 같은 그런 아이가 까라솔이에요. 이거는 이 애원이움 속은 대표적인 동형식물이에요. 가을부터 자라기 시작해서 잘 자라기 시작해서 봄까지 아주 잘 자랍니다. 이 아이들은 여름에는 휴면을 해요. 휴면을 하면서 요 입장들을 이렇게 오므려요. 여름에 지금은 아직은 이렇게 오므리지 않고 있지만 이제 여름이 되면 오므리면서 오므려 가지고 잠을 잤다가 이제 가을이면 슬슬 깨어난답니다. 그런데 요 아이들은 너무 지금 제가 가지고 온세 아이 외에도 좀 비슷한 아이가 몇개 있어요. 근데 이제 요세 아이가 굉장히 비슷해서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아, 분갈이를 제가 참요 할로윈하고 요거 두 개의 샐러드볼 쳐라. 요거 하고 할로윈을 분갈이를 요렇게 예쁜 분에다가 분갈이를 했답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나무 화분에다가 이렇게 분갈이 한거 멋지죠? 멋진 수영을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요새 아이가 참 수영이 조금 달라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세한 구분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가 좀 학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농장 사장님께서 애원이움 철화라고 해서 애원이움 철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애원이움 철화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폭풍 검색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애원이움 철화가 아니라 캐시미어 바이올렛 철화예요. 애원이움 철화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분갈이 할 때는 애원이움 철화라고 했는데, 애원이움 철화는 까라솔에 좀 가깝게 생겼더라고요, 생긴 게. 제가 한번 여기 화면상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건 없어가지고. 캐시미어 바이올렛 철화고요. 학명은 애원이움 벨로어. 그리고 요거는 할로윈이거든요. 할로윈의 학명은 애원이움 할로윈이고요. 샐러드볼 철화예요. 샐러드볼 철화의 학명은 애원이움 샐러드볼이에요. 근데 요새 아이가 자세히 보면 너무도 비슷해요. 그 입장들이 보면. 이제 새 아이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할로윈, 중간에 있는 할로윈부터 보겠습니다. 할로윈의 생김새는요, 이렇게 좀 이렇게 입장이 오밀조밀 몰려 있어요. 밀도가 좀 좁다고 할까요? 오밀조밀해요. 그러면서 이 안쪽에 안에 나오는 입장의 가장자리에도 요 색이 물들어 있어요. 가장자리에 있는 입장들은 완전히 물들어 있고, 속 안에 있는 입장들은 이렇게 가장자리까지 이제 물이 들어 있고, 이게 성글지가 않아요. 오밀조밀 아주 잘 붙어 있답니다. 그리고 요거하고 또 비슷하게 생긴 게 이거 캐시미어 바이올렛이에요. 네, 요것도 이제 안에 입장이 보면은 이렇게 물이 들어있기는 한데, 요 전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있지가 않고 좀 성글어요. 입장들이 같이 이렇게 많이 몰려있지가 않다는 거죠. 오밀조밀. 입장이 조금 길쭉해요. 저거보다, 할로윈보다는 길쭉하죠. 여기 입장이. 작은 것도 그렇고 입장이 좀. 요거는 이제 캐시미어 바이올렛 철화였고요. 이건 할로윈 철화였어요. 그리고 요거 샐러드볼 철화는 아예 안쪽에 색감이 없어요. 안쪽에는 그냥 펄해요. 그리고 겉의 입장만 이렇게 검붉은색으로 나타냅니다. 요세 가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고요. 요세 아이가 모두 이제 동형이고 가을에
가을부터 자라면서 가을부터 물들기 시작해서 봄까지 이렇게 아직은 요 아이들이 많이 물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름이 되면 요 아이들이 색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많이 더워지면요. 지금 아직은 햇빛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아직은 일교차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아직은 늦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늦봄. 근데 이제 한여름이 오면 7월, 8월이 되면 요 아이들이 파래집니다. 그리고 입을 오므려요. 오므려갖고 여름잠을 잡니다. 겨울잠이 아니고 여름잠을 자요. 그러다가 이제 가을이 되면서 요 아이들이 또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겨울에는 더 많은 성장을 하고 동형이기 때문에 봄까지 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물도 이렇게 검붉은 색으로 매력적인 물을 드리고 있답니다. 진짜 이제 처음에 키울 때는 이런 종류가 많이 있다는 것도 몰랐지만 이렇게 이제 요 아이들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인기가 좋아지면서 또 많이 값도 나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집에 들여놓고 보니까 정말 은근히 고귀한 매력을 뿜어내더라고요. 요 아이들이 색깔이 검붉은 색이면서도 이렇게 흑장미 같은 요 할로윈은 꼭 흑장미 같아요. 흑장미 같은 그런 장미 문양을 내면서도 저희들에게 그 아주 안정감을 주는 그런 색감을 띠고 있어요. 이런 애오니움 속 철화를 살때 저는 지금 철화가 지금 세 가지 종류예요. 제가 어떻게 우연찮게 세 가지 종류의 철화를 갖고 있는데 요 아이가 이제 샐러드볼 철화인데요. 요런 아이를 가장 선호한다 그래요, 사람들이. 샐러드볼 철화 가운데 있는 거요. 요것처럼 이렇게 한 목대에서 여러 개의 아이들을, 얼굴을 가진, 그 여러 개의 철화를 가진 그런 아이들이 가장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이렇게, 요거는 세 개의 가지에서 한 개의 가지는 철화가 있고, 한 개의 가지는 생얼만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요것도 이제 지금 한 개의 가지에서 이렇게 이제 목대가 굵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요건 이제 목대가 이렇게 굵게 돼가는 과정이죠. 요것도 요거 나름대로의 멋이 있기는 한데, 이렇게 이제 한 목대로 나오는 거를 가장 값어치 있게 쳐준다고 하고요. 요거는 아직 목대가 많이 내리진 않았어요. 굵게 내리진 않았어요, 아직은. 이제 조금, 아직은 이제, 자구는 많이 달고 있지만, 아직은 그렇게 오래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목대가 아직 많이는 안 내렸어요. 요렇게 이제 여러 아이들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 저렇게 이제 굵은 목대가 되는 거죠. 가장 여러분이 요 철화를 살 때, 이런 애오니움 속 철화를 구입하실 때, 요런 하나의 목대로 이렇게 된 아이들을 사시는 게 좋고요. 요 아이들은 또 이제 이렇게 여름이 되면 이렇게 하엽이 많이 져요. 지금도 이제 하엽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엽이 많이 진다고 해서 얘네들이 뭐 이상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원래부터 하엽이 좀 많은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들도 이제 아무래도 동형 식물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햇볕에 내놔도 아직까지는 괜찮고요. 근데 이제 한여름에 7, 8월에는요. 방 그늘에서 그래도 이제 이 아이들도 햇볕을 참 좋아하는 아이들이니까 그냥 창가 쪽 방그늘에 한 여름에는 한 3, 4시간 정도 요 정도의 햇볕을 보여주시면 되고요. 방그늘에 키우시는 게 좋아요. 여름에는 요 아이들도 여름에는 물 주는 조심을 하시고요. 여름에 물 주실 때는요. 기온이 완전히 좀 내려갔을 때 선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좀 얘네들이 물고파할 때 너무너무 물을 고파한다 할때 물을 조금씩 주시면 됩니다. 한여름에 아주 고온인 상태에서 물을 주면은요, 뿌리가 화상을 입어서 타가지고 이 아이들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한여름에는 서늘할 때나, 비 왔을 때나, 이렇게 서늘한 그런 저녁 때나, 밤중에 서늘할 때, 아주 물고파 했을 때는 골때 물을 조금 주시면 되고요. 될수 있으면 물을 한여름에는 아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아이들도 방울복랑이나 까라소리나 이런 것처럼 동형이기 때문에 여름에 많이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흑장미 같이 검붉은 철학기가 많아서 아주 멋진 수영을 자랑하는 은근한 매력을 보이는 요세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네, 여러분, 오늘도 요 애원이움 속 아이들에 대해서 많은 공부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 넘치는 그런 날 되세요. Thank you.